8장 33절에 보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의로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능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 뭐 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3번은 슬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외롭다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공로를 모시고 외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는 은혜 행위로 외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외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네, 로마서에 꼭 그런 말씀 있죠. 값없이 값없는 은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에 4번도 읽으시네.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은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서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 말씀도 비슷하고 5번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전가에 의해 우리의 의로 되어진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합니다. 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6번 슬기 선생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 안에 부여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룬 것이냐 우리의 것으로 여긴다. 네, 우리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7번은 하빈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그가 우리 대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먼저 그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하셨는데 그가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네, 그게 뒤에가 조금 반복됐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음은 그가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누구였죠? 기억나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불순종은 순종치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됐어요. 많이 우리가 원죄가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8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적용시킨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9번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면 조금이라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전체이든지 부분이든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힘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잘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이 함을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 부부처럼
엄청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선교지에가 선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면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뭐 그 비행기가 추락할 걸 생각지도 못했지만 청년은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끝까지 비행기가 막 추락해서 떨어지기 전까지 그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끝까지 그분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랬잖아요. 이제 심판대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 부부는 천국을 못 가고 젊은 청년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저 결국은 천국 가고 이런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그 노후 부부의 선교사님들처럼 아무리 잘해도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뭐냐 그 부잣집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는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거지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전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뭐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거지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는 안 주면은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뭐 구제도 하고 선행도 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행을 해서 물론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선행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시죠. 그 다음에 10번은 스킵하고 11번을 슬기슬기 읽어주세요. 당신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온 세상을 죄책을 짊어졌고 죄책을 짊어진 사람들은 행위의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놓아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확정지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그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은 율법이 300몇 가지예요. 근데 그 300몇 가지를 다 지키려면 하루 종일 뭐랄까 금요일 저녁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돼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렇게 스위치 누르는 것도 못 해요. 이게 다 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율법이고 행위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선행을 하고 내가 정말 그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의의를 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그게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 보상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될 것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나 그 보상은 빚이 아니라 은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은 행위에 의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다음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계속 의로운 것 또 뭐랄까 행위 믿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노 선교사님 부부처럼 그런 선행을 평생 했어요. 그분들은 평생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 뭐 못 사는 나라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했다면 정말 얼마나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위로만 자기 의의로 했던 거예요. 또 우리도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아 이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 의의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빈 3번? 믿음은 어떻게 어렵게 하는가? 아니, 103페이지 3번? 위에 아 3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이런 행위를 하였었지만 그는 그 행위로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행위 없이 어렵게 되었다면 다른 어렵게 된 모든 자들도 행위 없이 어렵게 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없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어떤 전능자, 어떤 그 엄청난 전능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다니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책에 보면 뭐 성경은 아니지만 소설책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어떤 분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사라하고 결혼하고 뭐 첫날 밤도 안 지내고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계속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를 보면 나그네를 보고 대접을 하면 하나님을 그 전능자를 대접한 것처럼 엄청난 그런 문화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굴 만나서 물어보고 또 가다가 또 누굴 만나면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속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게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뭐랄까 그 우상처럼 이렇게 목각처럼 이렇게 막 새겨서 만든 이런 그런 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 어디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떠나요. 정말 믿음으로 떠나고 또 이삭이 이제 정말 자라서 너무너무 이제 이삭한테 그 100세에 낳기 때문에 이삭한테 꼭 빠져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이삭을 바쳐라. 근데 또 아브라함 과감없이 또 바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을 또 바치라 그러면 누가 바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한테 얘기를 하면 사라가 엄마들은 못 보내요. 어떻게 바치려는데 번제로 바치려는데 어떻게 태워서 아들을 태워서 죽이냐고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아버지가 무슨 뭐 정이 없다? 아버지가 뭐 좀 그렇다? 그거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도로 살려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했는데 결국은 그 모리아 산이라는 데 가서 나무를 번제를 다 해놓고 그 위에다 이제 이삭을 이제 이렇게 죽여야지 그냥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 이삭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아 급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멈췄는데 보니까 저 이게 양이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 나무에.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돌려 살려줄 거, 도로 살려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우리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하고 12번은 스킵하고 13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하빈님 읽어주실까? 믿음은 어떻게 의롭게 하는가?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내일을 전원시키는 도구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104페이지요? 네,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의롭게 하는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적용시킨 도구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적용시키는 도구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는 행위가 뭐 영 엉망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다고 계속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자 이거죠. 104페이지 양자됨의 의미를 우리 박선생님 읽어주실래요? 104 몇 번? 네, 104번 1번 3문 34. 네.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감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여증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네. 양자 된다는 걸 아세요? 양자. 양자가 뭔지 아세요? 응? 네. 네. 어답찬 거죠.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도 양자를 가셨는데 양자가 뭐냐면 주로 여기서는 좀 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돼요. 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은 다른 집에서 아들을 하나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뭐 재산도 물려주고 자기 그 가게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뭐 아들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그래서 엄마들이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집의 자식을 양자를 삼아서 내 아들처럼 고난을 줘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어답트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는 거 예수님 때문에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모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에서 다른 집 아들을 데려다가 모든 고난을 주고 아들의 고난을 다 줘서 키운 것처럼
공부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 주고 다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양자 되는 우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 양자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1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가? 중생에 의하여, 양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자 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낯선 자들을 취하여 그들로 그들의 자녀로 여김으로써 양자 삼는다. 따라서 그들이 마치 그들의 자녀인 양 살핌을 받는다. 네, 설명 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먼저부터 나그네여 짐승의 자녀들을 취하여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만 하심으로써 양자를 삼으신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능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배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짐승의 자녀였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족이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네. 이해가 가죠? 양자 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자 삼을 때 이렇게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성경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찾았어요, 선생님? 고린도후서요? 14장이요? 네. 6장 14절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104페이지 밑에 3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또 읽었네요. 17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이런 양자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이고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표현을 했는데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인데 우리가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뭐랄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이 벨리앗은 우상의 이름인데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화할 수 없다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며 다니면 내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또 불법된 자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어떤 옛날에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담배는 안 좋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담배 연기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끊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참 지나다가 피기는 했지만 그런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알더라고요. 아, 이 나쁜 공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뒤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성전으로 생각하면 불법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항상 해보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자녀예요. 어쨌든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또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강 선생님 읽어주시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양자 삼으시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양자 삼을 때와 같이 그들 안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양자 삼으시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장점이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그 외 어떠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동기에서 기인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서 보시는 거지 인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를 짓게 했지만 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게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브라함 저기 이제 가인의 아들인데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뭐 좀 셈이 많았던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그때는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사냥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벨은 사냥해서 그냥 막 그 피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거 제사를 받으시고 형 거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동생을 더 들팔이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살인이 시작됐는데 정말 이 큰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 많이는 없었지만 가인이 다니면서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벌써 소문이 퍼져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인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다 표를 해줄 정도로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인처럼 이렇게 뭐랄까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뭐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양자 삼으시는 것은 그들 아래 어떤 장점이나 사랑하는 자격이나 그 외 어떤 것으로도 아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동기에서 기인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양자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양자를 자식이 뭐랄까 아들이 없어서 남의 자식을 데려올 때는 어느 정도 자격을 봐요. 내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뭐 어느 정도 우리 이 가게를 물려받아서 대를 이을 자격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양자를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걸 안 보세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다 양자 삼아서 값없이 뭐 자격도 없이 이렇게 해서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된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을 하빈 선생님 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인가? 그렇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양자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자, 모든 사람을 양자 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 양자 삼지 뭐 길에 가는 뭐 아무나 뭐 불법하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거예요. 다음 6번 더 읽어주세요. 양자된 자들이 받아들이는 특권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세속적 그리고 영적인 안에서 부정적인 보호를 받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제하시며 그들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일이다. 그들은 부정적인 징계를 받는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특집제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면 된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천국을 이어 물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회사 곧 하나님의 회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사니.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거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양자된 자들이 받아들인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영적인 부성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또 부정적인 징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정말 저것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보고 안 계세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매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어디 아픈데든가, 뭐 또 뭐 일이 안 되든가, 또 뭐가 뭐 상처를 받는다든가, 항상 뭔가 하나님이 그런 걸로 역사를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누가 나를 오해를 해서 뭐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다든가, 내가 뭐가 또 뭐 일이 잘못돼서 또 뭐 누구처럼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로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게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뭐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뭘로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빨리 엎드려 기도하면 회개를 빨리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죠. 오래 힘들게 어렵게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징계도, 아버지 같은 징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뭐 해결 안 되고 정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막 뭐 그럴 정도로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들으셔서 또 해결을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천국을 욕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돼야 되겠죠. 이미 양자가 됐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양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빨리 하나님께 양자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누가 우리 박선생님이 해주시죠. 신의 양자 그리고 생활을 깨닫고도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신의 양자 그리고 생활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네, 금방 말씀드린 거죠. 4번이요. 칭의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익 중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칭의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확신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확신이 없다. 가질 수 있을지언정 참된 영적인 화평이 없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기쁨이나 근거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으나 성경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진정한 기쁨은 없다. 이러한 유익들은 오직 참으로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네. 칭의받고 양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또 5번. 칭의받고 양자되고 상화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유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칭의, 양자 그리고 상화를 깨닫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평화 대신 양심의 고통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 심령의 우울함을 면치 못한다. 네, 칭의받지 못하고 양자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의 화평이 없어요. 또 이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울해. 그리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사랑받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시고 사랑받고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기쁘지, 아, 내 부모는 정말 어렵다구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자녀들이 많은 집에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자녀가 하나인 집은 엄청 사랑받고 하겠지만, 자녀가 옛날에는 뭐 10명도 있는 집안도 있고 뭐 5, 6명 보통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 다 가난했고 뭐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면 자녀 하나는 꼭 나보자가 돼요. 뭐 나는 사랑하지 않나, 언니만 해주고 동생만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칭의 받지 못하고 양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 일을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영적인 기쁨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또 감사도 없어요. 또 내가 뭐를 해도 화평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면은 양자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칭의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런 걸 깨닫고 그 양자 받고 칭의 받는 거를 정말 기도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칭의 양자됨의 확증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양자됨의 확증을 얻는다. 성화의 확증은 무엇인가? 성화의 확증은 은혜가 증가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칭의 받고 양자됨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화가 돼야 아는 거죠. 근데 성화가 되려면 계속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 느낌도 없고 힘들고 뭐 무슨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화의 단계에서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 맞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면서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어려움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뭐 부모 형제 친척 뭐 친구 뭐 교인들 뭐 주위 일하는 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도를 해서 해결받으면 아 맞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정말 그 단계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해요. 뭐를 잘못되게 하든가 하여튼 징계를 하면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또 성장하고 또 믿음이 올라가고 그런 거지. 징계가 없으면 정말 사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가신 분들은 그런 시험이 오면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또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셨구나 이거 보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징계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런 믿음이 없고 칭의 받지 않고 양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되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낙오되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칭의 받고 양자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더 큰 감사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화의 확증은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성화의 과정이 있구나, 성화가 돼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송 선생님 다시 읽으시죠. 칭의 양자 성화의 이름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칭의 양자 성화의 이름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은혜가 증가되고 끝날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 칭의 받고 양자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돼서 튀쳐나가든지 뭐 화를 내든지 뭐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근데 우리는 칭의 받고 양자 받은 우리는 그걸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는 강사님. 참으로 의롭게 되고 양자 되고 성화된 자들은 모두 은혜가 증가됨을 깨닫게 되는가. 참으로 의롭게 되고 양자 되고 성화된 자들은 모두 동시에 은혜가 증가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때에 따라 은혜가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자라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때도 역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이럴 때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나, 성화의 과정이 있나 이런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면 우리는 그 과정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참으로 모든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을 끝날까지 은혜 안에 인내하게 되는가. 참으로 모든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된 자들은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천국의 유업을 분명히 얻게 된다. 네. 자, 양자되고 그런 칭의받고 또 성화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천국을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런 천국을 유업을 받는 거죠. 11번. 당신은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과 천국은 물론 인내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성실성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관계를 맺었음과 그가 그들을 보살피고 계심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원히 내주 내재하심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은혜의 본성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이 은혜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내재하는 씨앗이다. 네. 이런 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되고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참 다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그렇잖아요. 남들 천국 다 보내고 나만 못 가면 얼마나 그래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도 보내고 나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칭의받고 또 양자되고 또 이제 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오시기 바라고요. 양자되고 성화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오늘 공부한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그 사단의 그런 뭐랄까 사단의 역사로 그런 악한 세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받고 양자받고 또 성화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